같이 하는 그런 공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주년 공연을 위해서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노래가 있는 저와 함께 부산 지역에서 이순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경대 한누리 동아리 분들과 동아대 소리 오른 친구들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인사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분을 제가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의대학교 철학과 교수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박만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저희 20주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좀 하신 분입니다. 저희 노래가 있는서 동문회 회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승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공연 안 하는데도 참 많이 떨리네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10년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때 다 이렇게 힘들더라고 생각이 들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짧지 않고 또 생각해 보지도 않은데요. 아마 30년, 40년, 50년 돼야지 그때는 진짜 아 길게 있었구나. 참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잘 보시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주년 행사가 너무 길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노래가 있는 저 20주년 행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시간 동안 고민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그냥 중심에 서서 이 공연을 준비하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86학번 김현호 선배님 모시고 가장 중요한 환영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87년도 5월달, 6월달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한계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동아리가 태동한 시기였는데 아까 우리 84학번에 배동학 선배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84학번 배동학 선배님을 기점으로 8호, 86학번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만들 때는 이렇게 20주년 공연이었어가지고 제가 인사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인사 말을 하니 그 20년 동안의 겨울들이 참 즐거운 일도 있었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많은 보람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20주년 공연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에 인색하면 올해 복을 못 받는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현호 선배님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주변에서 서빙하시는 후배님들은 박수 제일 작은 데는 될 수 있는 데로 사이다만 갖다 주시고 좀 열광하시는 분들에게 맥주를 가득 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박수만 한번 쳐봅시다. 네, 이제 좋습니다. 저기 김오영 학생이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제일 안 찍으시면 자, 이번 축하 메시지는 멀리서 왔습니다. 노래가 있는 또 동문에 미국 지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90학번 강동진 선생님께서 20주년 행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메일로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짧으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노래가 있는 서 어디 공학반 강동진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알라바마에 있는 몽고메리안 도시에 나왔습니다. 회사 인도에서 주재로 나와있는데요. 11년 5년 때는 제가 청년 출을 해가지고 여러 선배님과 고객님과 같이 했던 그런 공연도 기억나고요. 이번 20주년 공연은 아쉽게도 개인사정으로 선수를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20년이나 회사 속에서 이미 떠나간, 계속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시도도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 노래 엔터 20주년 기념 공연을 축하드리고요. 노래 엔터 파이팅! 네, 저희가 이 촬영을 위해서 사실 미국까지 스파 하나 보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비행기 값이 약간 모자랐고 그때 한창 FTA 때문에 반미 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들기한테 이런 메일로 받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0주년 행사를 시작합니다. 자, 처음 시작을 영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주년 공연의 제목이 뭐죠? 자, 사이다 다 던지세요. 맥주 다 뺏어놨습니다. 20주년 공연 행사 제목이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 노래표 이름 비스무리하게 패러디해서 담비가 나오느라 한판 크게 하면 멋진 20주년, 20년의 역사 노래가 있는 때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담비가 나오느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에다가 보면
지시는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형이랑 같이 하죠? 네.
예. 20년의 역사를 30분의 영상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변화되는 모습과 두꺼운 안경테가 얇아지는 모습들을 좀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그때 함께했던 선배 후배님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노래는 우리 80년 광주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5월이 되면 80년 광주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얘기거리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80년 광주가 그래서 많은 노래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노래도 우리가 언제나 지금도 노래 제목으로 그리고 노래 소재로 여럿이 함께 부르는 그러한 소재가 담긴 노래입니다. 나는 노동자란 노래를 우리 01학번 조기성 군과 홍인호, 95학번 홍인호 군이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땅에 잡음과 모공의 땅에
이 노동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시대는 근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노래가 있는 더 20년의 역사와 함께 또 20년 전 6월은 그리고 7, 8, 9월은 우리 민주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함께 이끌어왔던 그 노동자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신난 노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들으실 투쟁가 메들리는요, 그런 20년 전 그 7, 8, 9 노동자 대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불려져 왔었고, 또 그리고 노동자 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노래를 빨리 듣고 싶어서 마이크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투쟁가 메들리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2020년 공연을 두 배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과 같이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게 잠시 잠깐 보이는 그 화면에 필이 꽂혔을 때 이렇게 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굳이 얼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만큼은, 그런데 이번 시간만큼은 잠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화면 속에는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선배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89학번 오재성 선배님과 그다음에 90학번 남현욱 선배님의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하니까요. 앞에 두 배 즐기는 방법은 이 순서를 끝나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고 남현욱 선배님과 오재성 선배님을 기억하시는 동기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그 얘기 속에서 예전에 학교 생활을 같이 하셨던 선배님들 추억에 한번 담겨보시고요. 그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불렀던 노래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자네에게 편지를 생각하네.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벌써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 불의의 사고로 자네를 떠나보는 지가, 마지막 자네의 모습을 본 지가 94년 추운 겨울이었지.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나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네. 큰 놈이 7살이고 작은 놈이 1살이세. 부르게 나이를 보고 있는 소박한 한 가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네. 자네에 대한 기억도 지나간 세월의 숫자만큼 헤아려지지 않아 자네에게 정말 멋졌네요. 그리고 모터가 벌써 20주년 공연을 맞이하게 되어 대동의 한마당에는 뜻깊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자네가 무척이나 안타깝고 미안하기는 하네. 세상은 참 많이 변하였고 90년 초반 자네와 내가 그리고 동지들이 꿈꿔왔던 세상과는 많이 다르네. 하지만 오늘 후배들이 90년대 우리들이 그렇게 목숨껏 부짖던 함성과 외침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를 빌어 잊혀졌던 친구에게 편지를 띄우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후배들에게 무척이나 고맙네. 자네가 녹도 회원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도 없을 것이네. 오늘 이후로는 회원인 것을 다 알고 알지 않겠나. 기억나는가 친구, 90년대 그 함성소리. 마르크스와 레닌을 공부하며 여섯 밤까지 이야기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새벽까지 또 이야기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무 기억나지 않았지만 정말 좋았네. 기억나는가 친구, 지하 침침한 곳 뜨락 술집에서 천원짜리 노가리 파전에 막걸리 들이켰던 시절이. 기억나는가 친구, 혁명의 5월 열사의 죽음 앞에 거리로 거리로 서면에서 남포동으로 정말 혁명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지. 자네가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지. 혁명의 투혼일 것에 앞보도 없이 대학가에서 부순으로 흘러흘러 내려왔던 노래였는데 정말 가사가 피를 끓게 만드는 내용이어서 참 좋고 마음이 든다고 자네가 자주 이야기했었지. 잘은 못 불렀지만 다같이 목청껏 불렀고 부르다 보니 정말 나도 좋아졌네. 자네가 부르는 혁명의 톤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네. 5월이 가기 전에 자네를 한번 찾아가겠네. 막걸리 한 사발 거나하게 한잔 들이키세. 그때 노래 한 곡 좀 불러주게나. 그동안 잘 지내시게나. 영원한 청년 친구 남현욱에게 중년의 친구가. 따스한 불빛이 눈을 부싱하는 5월 어느 날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덧 서른을 훌쩍 넘기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귀여운 자녀들의 아빠로서 자리매김을 해가는 자신을 보며 지나간 추억들을 떠올리다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그려보기도 한단다.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두운 지하주점, 자욱한 담배 연기소,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민중가요를 불러가며 술잔을 부딪히던 그날들을, 팔과 끈 한 소리 동아리 동기들 중 꿈이 가장 많았던 것, 그래서인지 항상 자리매김을 잘하던 것, 그런 너를 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끔 했었지. 그래, 넌 그곳에서도 잘하고 있을 거야. 요즘은 인터넷에서 웬만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단다. 네 이름을 쳐보니 그 속에서 너의 얼굴이 나오더구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이 모습, 노래가 있는 터가 20주년을 맞이했단다. 아마 네가 있었다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나마 한 곡 부려주는구나. 공연하니까 옛날 공연 준비하는 거 생각난다. 노래와 극 준비야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도 공연 전날 무대 꾸미랴 조명 달라 정신없이 밤새고 다음날 신 목소리로 공연하든가, 무사히 공연 끝나고 뒤풀이 때 술 한 잔에 초죽음이 되어 동아리방에서 쓰러져 가던 자던 기억도 이젠 이런 모든 기억들이 20년이란 수억 속에 가물가물해지는구나. 그런데 너와의 수많은 기억들 중 같이 놀러간 일들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분명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왜일까? 책상 속 서랍에 넣어두었던 너의 명함, 청주에서 일한다고 건네준 너의 명함, 그 명함에 선명히 보이는 휴대폰 번호를 보면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우리 같이 놀러간 적 없냐고 물어보고 싶구나. 하지만 오늘 밤 꿈속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 버린다. 그래, 꿈속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경치 좋은 것도 놀러가자고. 아마 노태인 모두가 너를 꿈속에서나마 보고 싶어 할 거야. 모든 노태인 가슴에 오재성이라는 세 글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우리가 없다고 외로워하는 건 아니겠지. 항상 우리 노태인들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히 넌 건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길 바란다. 안녕 친구, 안녕 오재성. 봄의 사랑을 맞으며 친구가 되고. 예, 오재성 선배에 대한 기억은 사실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노래가 있는 터에 들어오려고 동아리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옆에 블랙로즈에 춤을 추기 위해서 UCDC입니다. UCDC문을 열었는데 그게 노래가 있는 터 동아리였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적 만남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20년을 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배님들을 가슴에 묻고 계속해서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터에는 웬만하게 남성 동지들보다 여성 동지들의 파워가 강합니다. 이제 들으실 노래들은 정말 노래가 있는 터를 이끌어왔던 막강 여성 동지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힘있는 노래들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짝이는 햇빛이 조금 더 남아있어.
예, 역시 우리 노래가 있는 더 여성 동지들, 특히나 아기 둘 놓은 아줌마 되시는 선배님과 이제 갓 애기를 놓으신 우리 동기, 굉장히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또 노래가 있는 더 20주년에 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저희가 95년, 96년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가장 메인이 되는 노래를 무엇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정했던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10년 지난 우리 공치학번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선배님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한 걸음씩과 노래만큼 좋은 세상입니다. 신나게 부르는 노래에 호응을 잘 해주셔야지 올해 복 받습니다. 김모현 학생 올해 장학합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 07학번 그리고 선배님들을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룰 세상이
들었죠? 잘 들었습니까? 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꼬마애들이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실 때는 조금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피워주시고요. 맥주가 제가 저는 여기 20주년 스폰서가 이 장소를 대여하신 사장님이 술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술도 좀 그 많이 드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조금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의 사과의 말씀은 아까 제가 07학번 같이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 찾기 힘드셨죠? 나중에 한번 인사를 따로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역시 좀 멋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계속 노래를 함께 하셨지만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칼바코 이동주 선배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동주 선배 같은. 이분은 지금 스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로에 3,500원 정도 이렇게 좀 높아져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스댄드름 같은 거 있으면 용돈 궁금하신 분들은 선배님한테 부탁하시면 값을 좀 잘 쳐 주실 겁니다.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노래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무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나이 많이 이제 다 돼가는데 정말 저도 아직 젊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님들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잘 안 되는군요. 제가 가사가 틀리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연이 뭐 정말 20주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고객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저도 그 한 자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노터를 한소리 동아리부터 노터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아름다운 자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못하는 저를 살펴주시고 다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 더 나옵니다. 알 다음으로.
예. 다음은 아까 전에 그 공연 모음을 보셨죠. 초도희 선배 독창 부분들을 좀 보셨는데요. 이번에도 95년부터 작년 공연까지 가장 뛰어난 공연들을 모아봤습니다. 편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20주년 공연 시작하기 전에 각 테이블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저희 가수 빼고 듣고 싶은 노래와 공명을 좀 적어서 주십사 했습니다. 정확하게 128장이 들어와가지고 창수가 변한 게 없습니다. 128장 중에 몇 장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첫 번째로 이 앞에서 용기 있게 노래 부를 친구는 우리 91학번 류경아 선배님의 네, 제가 선생님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큰아들 이은상군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은상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싹수가 보이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멋진 노래 불러주시는 나영의 우리 동기의 부군 되시는 분이 직접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유용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의 남편 유용현입니다. 예. 네. 저도 옛날에는 노래터에 있었는데, 지금 12여 년 만에 지금 처음 또 무대에 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뭐 30주년, 40주년 쭉쭉 이렇게 공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노래를 들으시려면 그만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신 우리 유용현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호응 한 번 더 해주시면 맥주 나갑니다.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두 분의 나온 아이가 또 뭐 15년 은상이처럼 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라이브 좋은 사람 좋은 노래를 함께 좀 빛내주실 분은 최명욱 군입니다. 제목이 엎어버립니다. 우리 최명욱 군 주위에 스무 다닐 것 같은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욱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자, 막간을 이용해서 선배님 한 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또 최명욱 군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이 공연을 시작하기 5분 전까지만 해도 기술상의 문제로 고생하신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못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10주년 공연을 위해서 영상을 매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 이 작은 공연 찍는다고 카메라가 6-7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영상팀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86학번 김중영 선배님 지금도 저 머리에 멋있는 거 끼고 저 뒤편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대단하게 손수 장비를 구입하시고 비디오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 대한 기술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경주에서 매번 저희 부산까지 공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많은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공연 때마다 같이 고생하시는 우리 음향 보시는 86학번 김등한 선배님도 같이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세관경 끼고 계십니다. 네. 박수 인색하면 쉬지 못 갑니다. 그 직장수. 자, 다시 한번 김등한 선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라이브 공연 좋은 사람 좋은 노래 최명욱 군을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이벤트에 제가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노래도 못 부르고 정말 재미없는데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노트 20주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최명욱 군 같이 사는 분이 여기 주변에 보이는 이런 데코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브 공연 좋은 노래 좋은 사람은 중요한 부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활류가포 김영원 선배님의 아침 미소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선배님을 모십니다. 아, 그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우리 20주년 우리 노터 뭐 기념 공연하는데 노터를 만드신 분이 딱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분이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모십시오. 자, 인사했습니다고 성우. 자, 빨리 오빠 김중영 씨 빨리 오세요. 자, 빨리 나. 인사했습니다. 딱 모시고. 자, 박수 한번 좀. 자, 그 영상 맡은 우리 김중영 우리 초대장님. 자. 저희들이 그 처음에 만들 때 20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동아리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노래를 불렀냐면 인문대 학장실에서 불렀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영상을 했다고 박수 받았는데 우리 초대회장님입니다. 86분 김중영 우리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8호 앞번 이은정 우리 선배님입니다. 자, 여기는 8호 앞번 우리 김수정 우리 선배님입니다. 여기는 우리 8호 앞번 김성우 우리 선배님입니다. 우리 온 김에 20년 전에 부산대 집회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과 출신입니다. 같은 과 출신인데 부산대 집회에 가가지고 노래 한 곡을 듣고 우리 전부 다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서클 생활에 굉장히 매진했는데 그 노래가 강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강야에서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년 만에 부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노래가 이제 더 20년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애정일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처음 뵙는 선배님들도 계신데 앞으로 계속 쭉 우리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저희 외빈으로 인사드렸던 박만영 교수님께서 먼저 자리를 좀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답니다. 감사한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로 이 자리에 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와서 뭐합니까? 저는 정말 그 저는 학부는 60년대 학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감동을 한 건 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 그게 제 인생에 가장 가슴 깊이 새겨진 기억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노래는 부르는 노래가 노래로서 들리기보다는 또 하나의 가슴 속에 묻어둬야 할 우리들의 추억이고 그 추억을 통해서 또 오늘을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느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우리가 가슴을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다. 그럼 그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덤부기 노래스부부 벚꽃이 산에서 온다 우리 오빠 말 타고 슬퍼하실지 30주년에는 꼭 섭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진 막바지 됐습니다. 이제 신나게 맥주도 좀 드셔서 기분도 좀 업 되시는 것 같고 여러 좋으신 분들이 좋은 노래 불러서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또 8-9곡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먼저는 노래가 있는 터가 배출한 최고의 가수 두 분이 독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김연선 군이 김연선 선생님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선이가 기장입니까? 기장 아닙니까? 장류? 아 기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에 계속 연습하러 오고 막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인호 군은 아마 박만영 교수님을 모신 게 우리 홍인호 군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연 준비한다 공부도 많이 등한시 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 박만준 교수님에게 보여드리는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까지 듣고 교수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 후배랑 우리 홍인호 후배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를 선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 해 믿어 나 나지 전
고고학번 허정도입니다. 그래, 반주관 이렇게 소개할 때 자기 악기 좀 조금씩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사학번 성경영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고학번 박정수라고 합니다. 자, 두 명 더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해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공상학원 서강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학과 박수현입니다. 자, 이제 힘찬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언완투입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십시오. 아멘.
대선 때쯤 되겠습니다. 대선 뭐 얘기한다고 후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가, 이번에는 회가를 편곡해서 들려드립니다. 이제 공연의 막바지입니다. 감동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건드렸다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감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주년 공연이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선배님들도 뵙고 우리 후배님들도 공연 준비하면서 노트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노래는 제 20주년 공연 제목인 담비의 이름하여 20주년 기념곡으로 저희 전현기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래입니다. 담비에 대한 뭐 우여곡절한 얘기들은 오늘 술자리에서 박신인 선배님 기획하신 분에게 물어보시고요.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알맞게 내리는 비, 담비. 그리고 그런 알맞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지를 사랑으로 노래를 감성으로 20년을 지켜왔던 노래가 있었다가 사실 우리에게 알맞은 존재로서 동지가 그리고 이런 삶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년이 그리고 20년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노래 제목들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의 노래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담비 노래를 이제 막판이니까 더 큰 함성으로 마지막 20주년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우리 전주 기자하고요 큰 함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20주년 기념곡 담비를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오늘 저희 노래한 연터 20주년 공연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술잔 없으신 분 나눠서 좀 들으시고 노래가 있는 저 동문회 노토스 회장님께서 선배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 동문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사람들 보시고요. 제가 걸어가면서 하면 뒤에 뭘 붙일까요?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아, 뒤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까? 예, 뒤에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이번 공연판을 기획하신 박지민 선배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나한테 한마디 한답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0주년 인사. 아, 그렇게 하셔야 되네. 나중에 다시 나오세요. 나중에 인사 한번 해야지. 조금 기다려라. 힘들어. 자, 우리 20주년 공연 단비 기획자를 모시겠습니다. 구일학번 박지민 선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공연의 준비는 그 시계에다가 붙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그냥 기회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편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특히 가장 감사하신 분들은 우리 정우 우리 정우한테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혜 선배 해프하이트인데 대충 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잘 지켜가지고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장 수고하셨던 가수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의 특전 뒤에서 이동규 선배님 반겨주시겠습니다. 자, 다들 좀 나와주시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인사하겠다나 인사를 찍어주시면 맞다니 예, 못생긴들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많은 열정을 가진 노토 의원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팔로우 이동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일학번 박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룡학번 박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룡학번 조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95학번 공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학번 강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학번 이보영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공공학번 김연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몇 시간이에요. 공부가 늦겠는데 이거 슬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젊었을 때야 그냥 한잔하고 살 수 있는데 하다 보면 호흡이 바빠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고 내려오고 나서 이제 안 되네요. 제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구이학번 나영입니다. 공사학번에 박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왔다 갔다 노타이치 구이학번 유명합니다. 이것으로 20주년 공연하시겠습니다. 이제 편한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또 소리고 듣고 싶으신 분 좀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네. 몇 분 안 계신데요. 지금 가수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디프리, 그 앵콜곡을 할지 안 할지. 자, 연락을. 자,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한통년 금지곡이었는데 바위처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